오늘 말씀 사사기 16장입니다. 사사기 16장 25절로부터 끝절까지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2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같이 봉독합니다.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 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힘에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키워드는 2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22절의 말씀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삼손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그가 눈이 뽑혀나가고 노줄로 매이고 옥에 갇혀서 맷돌을 돌리는 블레셋 사람들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머리가 완전히 삭도로 밀어져서 머리가 없어졌던 삼손이 22절 말씀에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나시린의 규례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살펴보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나시린은 거룩함이 구별된 것이 어디에 있냐면 그의 머리에 있음입니다. 민수기 6장 7절 말씀에 그가 몸을 더럽히지 말아야 하는데 자기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린 표가 그의 머리에 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입은 그 구별된 표가 머리에 있다. 그 머리를 손대지 않고 자르지 않아야 되는데 그는 삭도에 의해서 머리가 밀렸어요. 그런데 여기에 이 삭도를 머리에 대는 거에 참 귀한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만약에 나시린이 시체를 가까이 하거나 부정해져서 더럽혀졌을 때는 12절 말씀을 보면 자기 몸을 구별한 때에 부터 그 몸을 더럽혔은 즉 지나간 시간은 무효라 이렇게 말해요. 그동안 나시린으로서 지내온 삶에서 어떤 일을 하였든 상관없이 오늘 내가 범죄를 해서 부정했다 그러면 그 앞에 있었던 일은 다 무효인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하면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입은 자예요. 그런데 거룩함을 입었던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죄 가운데 속하고 죄의 종이 되어졌다면 거룩한 자로서 살아왔던 지난날의 시간은 다 무효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그럼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것들 그래서 그러면 그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버려진 자가 돼서 다시는 하나님이 그들과 상종을 안 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죄의 종이 되어져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 앞에 범죄한 그 순간부터는 이전에 내가 그 모든 일을 했어도 죄의 종이 되어진 그 순간 죄의 종일 뿐이다 이 말이에요. 지난날에 어떤 일을 많이 했다. 그것이 카운트가 돼서 그 다음에도 연결된다 이 말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이 삼손을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서 그를 쓰임을 받았고 그때그때마다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는 일을 했지만 그가 범죄한 순간에 여호와의 영이 그를 떠나고 그리고 그는 죄의 종이 되어져서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자가 되어진 것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을 했다 할지라도 범죄에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그 순간에 하나님과 관계 없는 것 같이 죄의 종의 자리에서 고통하고 고난을 겪는 자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단 하나 무엇이냐면 하나님 안에서 다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어야지만 된다. 다시 말해서 죄의 종이 되었던 거기서부터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나와야 되는 그 일이 이 나신 일이 더럽혀졌을 때 하는 행위가 무엇이냐면 그 머리를 밀어야 돼요. 민수기 6장 9절의 말씀이에요. 그가 혹 더럽혀져서 부정해졌다면 그 머리털을 완전히 다시 삭도로 밀어서 머리카락이 새로 자라나게 합니다. 그러한 규례를 이 나시린에게 준 것. 이것이 오늘 22절에 삼손의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났다는 것과 연결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면 아 삼손은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그가 잘못한 죄의 종이 되었던 것에서부터 주님께서 그를 다시 정결함을 얻고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어지는 기회를 얻었다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삭도로 밀어서 나시린이 완전히 다 밀고 새롭게 되어지는 것처럼 또 제사장이 제사장 위임식을 할 때 완전히 그 모든 털을 다 밀어야 되는 거예요. 나병 환자도 하나님 안에서 정결함을 입으려면 완전히 다 털을 밀어야 돼요. 머리털도 밀고 몸에 털도 밀고 눈썹도 밀고 완전히 밀어요. 그래서 새롭게 이 머리털이 나오게 되어지는 것은 정결함을 입은 이후의 사건이다라는 거죠. 이 말씀을 우리가 무엇과 비교해서 생각할 수 있느냐 하면 사무엘을 예로 들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26절에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함으로 사람들에게 더 은총을 받았더라. 그리고 사무엘상 3장 19절에는 사무엘이 자람으로써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사무엘은 늘 하나님과 함께하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자라난 것처럼 이것이 다른 말로는 머리가 자라난 거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덮여지고 하나님의 은총이 그에게 덮여지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이 점점 더 자라났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영접하고 거듭났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다가 세상에 나아간 이 삼손과 같이 죄를 저질러서 죄에 빠지고 내 세상의 생각에 빠지고 정욕에 빠져서 더럽혀졌다면 행하는 일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해야 하는 일이죠. 이 회개하는 일이 이 나시린이든 제사장이든 나병 환자든 주님 안에서 정결하게 함을 얻는 그 날에 완전히 이 털을 다 밀어야 하는 그 규례를 지켜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뭔가 더럽혀졌던 흔적을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몸에 덮여진 털은 하나님이 입혀준 은총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세상의 것으로 내가 덮여져 버린 것도 의미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가 세상에 나가서 세상 것으로 덮여져서 더럽혔다면 그것을 반드시 제거해야 된다. 이것이 회개의 사건이죠. 주님 앞에 반드시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함으로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삼손이 그 정결함을 입은 이후로 그 머리카락이
자라나게 됐다는 것이 이제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입혀지는 정결함을 입은 자가 되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시고 그 다음 말씀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주님이 왜 그 머리카락을 다시 자라게 하느냐? 머리카락은 당연히 잘라내면 자라나는 거라고 생각을 하죠. 하지만 22절에 말씀이 기록된 이유는 무엇을 말하냐면 주님의 은총은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은총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 택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자 하시는 하나님은 그 이름의 영광을 절대로 더럽히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23절에서부터 25절을 보면 그들이 다곤 신당에 모여서 제사를 드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야, 우리의 신이 우리의 원수 삼손을 갖다 우리에게 주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섬기는 다곤신이 삼손의 신보다 더 크다라고 지금 찬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욥이 친구들에게 놀림을 받았을 때 욥이 욥기 30장 9절에서 10절에 자기가 지금 당한 고통을 하나님 앞에 토해냅니다. 왜냐하면 그가 경건한 자로서 모든 사람의 칭송을 받고 모든 사람이 그에게 나와서 관계 친교를 하기를 기뻐했던 사람인데 어느 날 갑자기 집이 다 망해지고 자식이 죽고 부인은 그를 조롱하고 침을 뱉지 않나 자기 몸은 완전히 문둥병자같이 되어질 만큼 육체의 피부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어요. 그럴 때 그가 한 말은 그들이 나를 조롱하고 그들의 놀림거리가 내가 되었다. 그들이 나를 미워하고 그리고 멀리하고 내게 침을 뱉기를 서슴치 않는다라고 토로합니다. 욥기는 무엇을 기록하냐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상 민족들에게 조롱거리와 침뱉음을 받는 것을 욥이라는 한 사람을 세워서 주님이 기록하게 한 것인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와 같이 침뱉음을 당하고 이와 같이 조롱거리를 당하게 되어지는 것 그 율법 앞에 서서 결국은 율법 앞에서 그가 율법으로 행하려고 노력했지만 하나님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나타내신다는 것을 기록한 것이 욥기입니다. 이스라엘이 율법을 지킴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노력하고 노력하고 노력했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과 은총과 은혜로서 그들을 아내로 삼았다는 것. 호세아서 2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이죠. 우리를 아내로 삼으신 건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가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의 은총이 그의 긍휼이 우리를 아내로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악과 허물을 그분이 도말하신 것은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가 아니라 그냥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삼손을 택하신 이가 하나님이신 거예요. 삼손을 태어날 때부터 나시린으로 구별하신 이가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스라엘 택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그들을 그의 백성으로 삼고자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자 한 건 하나님의 계획인 겁니다. 그런데 그를 버리셨어요. 지금은 이스라엘 버린 것과 같습니다. 이스라엘을 버린 것과 같아요. 삼손을 버린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군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다곤 신당에 모여서 찬양을 하고 그들의 신을 찬양하고 그들의 신을 경배하면서 그 삼손을 조롱하는 것 그건 누구를 조롱하는 거예요? 삼손의 여호와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우리가 고통 가운데서 죄악 가운데 빠졌다고 할 때 이 교회가 세상에 조롱거리를 받고 침뱉음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지 결단코 그의 이름이 더럽히길 원치 않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래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느냐 하면 하나님 반드시 자기 이름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이사야서 42장 8절 말씀 찾아보시겠어요? 이사야서 42장 8절 말씀 제가 많이 이 말씀을 인용을 해서 이미 외우시고 아시는 분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사야서 42장 8절 말씀 저는 이 말씀이 항상 저한테 힘이 되어지고 바로
넘어졌다가도 일어나게 하는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나는 여호와이니 나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이름 여호와 구원자 구원의 하나님은 그 이름 그 찬송을 다른 우상에게 다른 신에게 주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이름을 위해서 반드시 일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또한 사무엘상 15장 29절 말씀에 그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지존자라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의 지존자. 그분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높임을 받으시는 분이신데 그 이스라엘을 위해서 높임을 받으시는 그분은 절대로 거짓이 없으시고 변개치 아니하시는 분. 실언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언약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구원의 하나님이 되신 그분은 거짓말도 하지 아니하시고 시건도 하지 아니하시고 변하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그들은 구원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것을 주님은 약속하셔요. 누구에게 약속해요? 이스라엘에게 누누이 그것을 약속해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그 약속해 오신 말씀대로 주님은 그 일을 이루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위기 26장 44절에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에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신 이 약속 이것이 이스라엘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이방인인 우리에게도 주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은 누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이 모든 약속을 하시는 그 구원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일을 이루시기 때문에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을 성취하신 분이십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서 한 하나님에게 나아갈 수 있는 단 하나의 통로가 되시고 단 하나의 구원의 길이 되어 지신 하나님 그 약속을 이루시기 때문에 오늘 내가 범죄하였다 할지라도 오늘 내가 그로 인해서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회개하고 돌이키라 이 말이에요. 삼손이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난 것처럼 정결해라 이 말이죠.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정결함을 입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 나와서 회개하라는 겁니다. 내가 무엇인가 잘한다고 생각하며 교만해졌던 것 또는 내 의로 뭔가를 행하려고 했던 것 내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나아가려고 했던 것 그래서 내 의로 행하려고 했던 것 그로 인해서 다툼이 일어났던 것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한 것들 이 모든 것들 다 회개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부르신 것도 아버지의 긍휼과 은총이요 나의 죄사함을 주신 것도 긍휼과 은총이요 또 내가 다시 주님 안에서 회개할 때 정결함을 입게 되어지는 것 이것도 그분의 긍휼과 은총이십니다. 그분이 약속하신 대로 그 약속을 우리 삶 가운데 이루기 원하셔서 그래서 이 삼손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다른 우상에게 찬송을 주지 아니하신 하나님이 어찌하여서 다곤 신당에 모여있는 이 블레셋 사람들의 이와 같이 삼손을 조롱하고 놀리게 하느냐. 예수님이 이 일을 똑같이 당하셨죠. 마태복음 27장 29절에서 30절을 보면 예수님을 그들이 어떻게 했는지 가시 면류관을 써놓고 그리고 그들을 갈대로 그 예수님의 머리를 치고 그들을 희롱하고 그리고 침뱉고 조롱했어요. 지금 삼손이 당한 것과 우리 주 예수님이 당한 것이 동일합니다. 왜? 삼손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 일을 당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죄 가운데 놓여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일을 당하셨다는 겁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침뱉음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면서 다른 신을 섬기는 자들로 인하여서 힐난을 받는 이 모든 것들을 예수 믿는 자가 제대로 그 영광을 나타내지 못했기 때문에 받게 되지만, 그러나 주님은 자기 이름을 반드시 높이시는 일을 누굴 통해서 하시냐면 바로 나, 믿는 나를 통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나, 하나님의 아들로 부름받은 나를 높이시면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그와 같이 침뱉음과 조롱을 당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비참하게 죄인처럼 십자가를 지셨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그 모든 일을 다 한 번에 갚아주셨습니다. 계시록 11장 10절을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계시록 11장 10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네. 땅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한 선지자, 그 사람이 죽으니까 너무나 기뻐해요. 왜 하나님은 이 두 선지자가 죽게 하는 것을 여기 기록하고 있느냐? 이 땅 가운데서 주를 증언하던 그러한 선지자,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 사람들이 마지막 때에 이와 같이 고통을 받게 되고 죽임을 당하는 일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이 지금 다곤신당에 모여있는 블레셋 사람들처럼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이 두 선지자를 땅에서 일으킵니다. 그 땅에서 그들을 일으켜서 하늘로 데리고 올라갑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할 고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사는 자는 이 땅에서 절대 환영받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이 땅에서 환영받지 못했기 때문에 내게 속한 자들도 똑같이 환영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조롱받고 비참하게 죽은 것과 같이 우리는 이 땅에서 왜 이렇게 쭈그러진 자 같이 지내게 하시느냐? 결국은 우리 안에 육체의 정욕을 따라가는 죄 사람이 계속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이 삼손이 머리카락을 다시 자라나게 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피로 회개할 때마다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주님의 은총을 다시 입게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은총을 우리가 다시 입을 때 우리는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자라나야 해요. 이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받아서 함께 연합하여서 성전으로 지어져가게 하신다는 걸 의미합니다. 나실이니 삼손 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 아담을 말하고 있죠. 아담이 죄로 말미암아서 죄악 가운데 죄의 종이 되어졌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회복되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이 회복되어지는 거, 은총을 입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은총을 입게 되어지면서 그 사람들의 죄악된 것이 벗어진 만큼 둘이 하나가 되어지고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고 거룩한 몸이 세워지게 하는 진리, 이 삼손의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나게 되어지는 진리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다시 자라나면서 무엇을 회복하게 돼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심령이 자라나게 되어져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는 많은 타락된 교회들이 회복되어져야 돼요. 회개 영이 있어야 됩니다. 회개하면서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면서 돌이키면서 어떤 회개를 해야 돼요? 삼손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28절 말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이 말은 우리의 교회를 이렇게 눈을 빼버리고 더럽힌 모를 사단의 역사를 주님 진멸하신 하나님
진멸하신 우리 예수님 우리 교회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와 같은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먼저는 이것을 깨달은 자들이 있고 그런 자들에게 중보 기도를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이 일어나도록 우린 기도해야 합니다. 왜? 주님은 그 이름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각 심령이 회개하고 돌이켜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시편 107편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들이 흑암과 공고와 쇠사슬에 앉았지만 그러나 12절부터 우리 14절 찾아서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107편 12절부터 14절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얼거맨 줄을 끊으셨도다. 아멘. 그들의 고통을 주님이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 가운데 그들을 겸손하게 하신다. 그 마음을 겸손하게 하신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도록 그 고통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고통 가운데 다시금 돌이켜서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환난 가운데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도록 하시는 것. 구원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은 구원을 당연히 하시겠지만 무엇을 원한다는 거예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구원이 되신다는 것을 그들의 입으로 시인하고 부르짖게 한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하고 때 어떻게 돼요? 회개가 일어나는 거죠. 주여 나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아니고 이 상황에서 나는 건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내가 예수님을 믿고 그래서 그 마음으로 믿었을 때 주님이 나를 의롭다 하시고 그래서 입으로 주님 앞에 부르짖고 주님을 간구할 때 주님이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에게서부터 삼손을 건지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그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삼손의 죽음. 예수님의 죽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죽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블레셋의 진멸을 위하여서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죽음으로써 그가 이 모든 것을 이루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와 함께 죽은 거예요.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죽은 거예요. 그리고 블레셋과 함께 죽기를 소망하는 삼손과 함께 블레셋의 모든 방백들 거기에 모인 블레셋 사람들이 다 죽음을 당하게 된 것처럼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 원수가 죽임을 당하게 된 것 죄와 사망의 권세가 우리 주 예수님과 함께 죽게 되어진 것입니다. 흑암과 사망의 권세에서부터 우리를 건져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얽어맨 줄을 다 완전히 끊어버리셨습니다. 삼손의 죽음은 그가 얽매인 사슬이 다 끊어지는 사건이에요. 그리고 삼손은 죽었지만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죠. 다시 살아나셔서 뭘 짓는 거예요? 다곤신당의 기둥을 붙잡고 삼손이 무너뜨린 것은 이것은 어떤 한 사건으로 역사 속에 일어나는 것으로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 안에 세워진 이 다곤신당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세워진 다른 신을 섬기고 그리고 다른 신이 와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게 하는 이러한 신전이 세워져 있는 우상이 세워진 것이 있다라는 거죠. 이것을 무너뜨려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회개는 바로 이와 같은 내 안에 세워진 다곤신과 같은 신당 다른 신을 섬기고 다른 것으로 내가 세워져 있는 이러한 것들을 무너뜨리게 하는 회개가 일어나져야 한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십자가만이 내 심령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세워져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의 죽으심을 본받아 내가 연합한 자가 되어진다고 로마서 6장 4절 말씀처럼 나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내가 죽어지고 이제는 믿는 믿음으로, 할렐루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나는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나를 죽음에서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우리 육체의 삶인 거예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은,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것밖에, 그분은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분은 나를 은총과 그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 내 안에 오신 분이고, 다만 내 안에 세워지는 신당은 예수님뿐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이고 내 안에는 오직 예수님만 자정하시고 하나님의 영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나를 주장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삼손이 다곤신당을 무너뜨린 사건은 내 안에 세워진 다곤신당을 무너뜨려야 한다는 거예요. 회개와 함께 죽고 무너뜨리고, 그리고 이제 누구만 찬송받으러, 바로 우리 주 예수님만 찬송받도록 해라, 이 말이죠.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에 우리 찾아보시겠어요? 디모데전서 3장 15절 같이 봉독합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여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우리 주 하나님의 집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교회고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또한 우리가 그의 집입니다.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2장에 신령한 집으로 세워질 것을 말합니다.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는데, 내가 그와 같이 예수님과 연합이 되어져야지만 하나님의 집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시편 106편 우리 한번 찾아서 마지막으로 봉독하겠습니다. 106편 44절에서부터 47절까지, 시편 106편 44절에서부터 47절까지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에 그들의 고통을 돌보시며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크신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사 그들을 사로잡은 모든 자에게서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셨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아멘. 주님은 우리의 고통을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고통 가운데 부르짖을 때에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은 뜻을 돌이키시고 반드시 우리를 사로잡은 모든 자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구원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건지신 단 한 분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령한 집을 짓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제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 그 십자가로 나아가서 함께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 전서 2장 4절 5절 말씀,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세워지는 것이 바로 제사장이 세워지는 거죠.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제사장이 되어지고 제사장 나라로 세워지는 이스라엘이 되어지는 것을 말하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세워진다라는 것. 이 일을 이미 예정하시고 계획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거짓이 없고 변개치 아니하시고 시간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뭐하고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입어서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게 되면 되는 거예요. 은총이 점점 더 입어지도록.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회개하고 돌이켜 돌아와서 신령한 집으로 함께 세워지도록. 그래서 주의 말씀 앞에 내가 신령한 집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지는 것은 9절 말씀 뭐예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그 일을 선전하게 하려 합니다. 제사장이 되게 한 건 이 일을 전파하고 전파해서 모든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고 모든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하게 하신 그분이 영광 받으시고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교회가 되게 하는 이 뜻을 이루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삼손의 회개와 그 머리카락이 자라게 하심은 예수님이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 사랑의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 이름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고 성취하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 오늘 내가 죄 가운데 빠졌어도 또 회개할 수 있는 힘이 되어지는 겁니다. 일흔에 일곱 번이라도 회개하는 자를 주님이 다시 세우신다라는 것.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이 회개하심으로 주님 안에서 온전한 구원이 그 구원의 하나님의 이름만이 높임을 받으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삼손이 범죄함으로 주의 이름을 더럽혔고 다곤 신당에 모여서 블레셋 사람들이 자신들의 신을 높이며 찬양했습니다. 주의 이름을 더럽히는 그 일을 행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신지라 다시금 그의 머리카락을 자라나게 하시고 그의 죽음을 통해서 아버지의 이름의 영광을 나타내게 한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죄야 저주와 이 사망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어진 것에서부터 건지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비록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하고 범죄함으로 부정하였다 할지라도 다시금 주 앞에 회개하며 돌이키게 하옵시고 교회가 회개하게 하옵시고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다시금 정결함을 얻고 주의 은총을 다시금 입게 하여 주셔서 삼손이 머리카락이 자라난 것 같이 그 은총이 날마다 더해져서 우리의 입의 말이 사무엘이 그 입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정말 모든 사람에게 칭송을 받은 것처럼 주의 이름을 높이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세우셔서 주의 이름이 칭송을 받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말하는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그들을 세우시옵소서. 아버지 참으로 세상 가운데서 환영받지 못한 두 선지자가 죽었을 때에 참으로 모든 자들이 기뻐하고 선물을 주고받으면서 그를 조롱했지만 주님이 그를 다시 살리셔서 하늘로 올리신 것까지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간구하는 것은 우리로 참으로 그 두 선지자와 같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택함 받은 자들이 모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울 수 있게 하시고 비록 조롱받고 고난받는 가운데서도 구원의 하나님 반드시 그 이름의 영광을 나타내실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굳건히 끝까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날까지 흔들림이 없이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게 하시고 오직 우리 주님께만 영광 존귀 찬양 돌리는 거룩한 자로 살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총을 날마다 더합시고 정말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서 거룩한 아버지의 영광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기고 그 구원의 하나님이 되심을 찬송하기에 부족함 없게 하여 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의 구원이 되신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